안녕하세요. 육해공 RC 세팅정석입니다. 오늘은 이91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911-1 조종기는 이제 웰터위 조종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웰터위 조종기의 최대 특징은 1모드에서 4모드까지 모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측이 이제 스로틀이 되어 있고, 좌측은 텐션이 있죠. 그래서 이게 1모드일 때, 이제 1모드하고 3모드일 때 우측 스로틀. 그리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요거를 올리면, 전원 스위치 위쪽을 올리면, 으쌰! 그러면 이 좌측이 스로틀 레버로 바뀝니다. 웰터위 조종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면서, 이 조종기의 장점이기도 한데, 일단 모드 변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이나? 지금 현재 2모드입니다, 2모드. 2모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4모드로 바꾸려고 그러면, 잠깐 멀리 해주세요. 4모드로 바꾸려고 그러면, 전원을 끈 다음에, 이 전원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좌측 레버 누르고, 모델이라고 써있는 레버를 누르고, 키면, 이제 4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모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내리고, 끄시고, 반대로 레버를 돌리면, 이제 우측이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키면, 자, 이제 1모드가 된 거죠. 1모드. 이 상태에서 만약에 3모드를 바꾸려고 그러면 끈 다음에 똑같이 모델 버튼을 누르고 키면 보시다시피 이제 3모드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웰터위 조종기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